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날씨는 흐리고 다소 좀 멀신스럽다 그럴까? 그래서 대기는 아주 기온이 차고 나 있습니다. 폭풍도 불고요. 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9주년이라고 하네요. 참, 세월은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생자 가족들은 생생을 잊지 못할 한으로 남아있겠죠. 다시 한번 면모를 빌며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오늘 저희 농장 소식입니다. 시골 농장은 계절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수원 뚝에 이렇게 모이가 참 많이 자랐습니다. 저희 부부가 먹기에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 모이를 좀 뜯어서 닭장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먹을까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닭장에 여쭤봤는데 처음에는 외면하는 것들고요. 그러다가 마리가 먹기 시작하니까 같이 잘 먹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 부위를 뜯어서 적당히 넣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재료를 혹은 닭들이 낳은 계란을 저희 농부가 먹으니까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저희 복숭아 농원입니다. 냉이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이런 냉이꽃이 핀 복숭아밭도 나름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냉이가 참 번식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냉이를 별도로 뭐 씨앗을 뿌린다든지 하지 않았는데, 냉이가 농어를 채웠습니다. 이거는 복숭아밭에 쑥이 군락을 이뤄서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쑥대밭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쑥의 번식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공장의 농원에서는 이러한 야생 풀들과 같이 자두나 복숭아를 재배하는 것을 흔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조생계들을 통해 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호들빼기라고 해야지. 호들빼기, 경상도 말로는 호들빼기인데, 순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김치 담으면 상당히 맛있는 식재료가 되는데, 시골 농부는 이런 식재료가 있어도 몸이 나빠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내일은 대충 호직기 예술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센서가 고장났는지, 팬이 원래는 밤에만 전등이 들어오고 팬이 돌아가야 되는데, 낮에도 팬이 돌아가는 그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주에 있는 회사에 직접 데리고 와서 예술을 받아서 대충가에 대충의 밀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남편의 진달래를 속으로 심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니까 활짝 되어서 아름다운 영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그 2023년 4월 16일 일요일 날 이하민 의원 영상 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